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최대 라이벌 매치인 군원더 더비 경기를 통해 2주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고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디클란 라이스, 마틴 웨데고르 등 상대의 핵심 주축 선수들이 빠진 데다 홈 경기인 만큼 토트넘 핫스퍼에게 상당히 유리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토트넘 핫스퍼는 차포를 뗀 아스날을 홈에서 상대했음에도 취약한 경기력과 함께 패배를 당해버렸고 이에 영국 현지 매체와 토트넘 핫스퍼 현지 팬들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아스날 FC를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하는 아스날 FC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8승 5무 5패로 리그 2위를 기록한 5위 토트넘 핫스퍼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강팀으로서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번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의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객관적인 전력상 토트넘 핫스퍼보단 아스날이 좀 더 우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큰 변수가 있다면 아스날의 핵심 미드필더인 디클란 라이스 선수가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치명적인 퇴장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아스날은 심지어 또 한 명의 핵심 미드필더인 마틴 웨데고르 선수가 A매치 기간 중 발목 부상으로 쓰러져 곧바로 경기장에서 이탈했고 여기에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판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역시나 중원에서의 경쟁 및 경합에서 상당히 우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를 지배했고 양팀의 90분 동안 슈팅 숫자는 15대7, 유팅 숫자도 5대4, 볼점율 면에서도 64대36이라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아스날보다 우세한 스탯들을 기록을 했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정말 온갖 결정적인 찬스들을 모조리 날려버리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실질적인 득점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고 그나마도 후반전에는 아스날에게 상당히 흐름을 내주는 답답한 내용의 경기를 펼친 끝에 결국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의 코너킥 헤더 딸깍 한 방에 무너지게 되면서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를 0대1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트넘 핫스퍼와 아스날이 경기를 했을 때 둘 다 워낙 강팀들인 만큼 누가 이겨도 그렇게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만큼은 마치 축구의 신이 토트넘에게 이번에 니네가 이겨라 라고 판을 깔아준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못 이긴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당연히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우리와 우리의 서포터들에게는 큰 경기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으니 그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즌 스토리는 이렇다. 우리는 상대편의 지형에서 뛰었고 기회들을 만들었지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믿음이 약간 부족하다. 바로 그런 것을 고쳐야 한다. 항상 순간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활용했다. 선수들에게 앞으로 나갈 길을 내줘야 하는 것은 나다. 선수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즌 초반에 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린 세트피스를 꽤 잘 처리했지만 단 한 번 실수를 해서 대가를 치렀다. 난 이번 경기가 내내 치열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기를 지배했고 좋은 출발을 했다. 우리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리는 골에 대해서도 집중력을 잃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공격수들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잠깐 동안 멈칫했다. 내 말은 다 한 것 같다. 오늘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고 좋은 영역과 점유권을 가져갔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고 대가를 치렀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냈고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 내용은 토트넘 핫스퍼가 약간의 우세함을 가져갔지만 마무리를 못해서 졌다는 약간의 변명 섞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와 달리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이렇다 할 공격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고 찬스 자체의 숫자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빅찬스는 많이 만들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감이 드는 경기였는데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난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을 맡는 것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 시즌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대머리가 여전히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 엔제, 파이널 서드 공격보다 세트피스 수비에 더 주력해야 할 것 같다. 똑같은 헛소리다. 코치가 책임져야 한다. 그는 작년에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친 죄로 해고됐어야 했어. 매우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예측 가능하고 느리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축구였다.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 그저 위협적인 공격이 아니었을 뿐이야. 패스와 크로싱이 형편없었고 선수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소심했어. 우리의 클럽 모토는 아마 바뀌어야 할 거야. 코치가 떠난 이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 블라블라블라. 전에 다 들었다. 엔젠은 항상 말은 잘한다. 그가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지만 언제쯤 퍼포먼스에 변화가 생길까. 결과가 우리가 원한 대로는 아니지만
매주마다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정말 토트넘으로서는 지난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르면서 하락세를 탔었고 2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 특히 아스날이 상당한 공백이 생길 정도로 토트넘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오늘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보여준 경기력은 그러한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지는 못한 여전히 아쉬운 경기력이었고, 차포된 아스날을 홈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굴욕에 가까운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